반드시 고발하십시오.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못된 버릇으론 결코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기인 슈 의원과 그리고 민생당 국민의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최은길 야합의장을 만든 최대의 조력자, 비리공사 설립의 단초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창근 의장은 즉각 사과하고 대장동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먼저 오전에 배포된 민주당 의원들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본회의 파행의 책임이 이제는 소수 야당에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찰 일이지만 딱히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민주당 발 본회의 파행 시나리오를 누가 모를 줄 아십니까?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민주당 의원들 단체로 외부 행사에 참여한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의원들은 어제 민주당이 보여준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하십시오.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못된 버릇으론 결코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희 야3당은 윤창근 의장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구속된 최은길 전 의원의 야합 당선, 그로 인한 비리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등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했던 윤 의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본인이 주도했던 의장 야합 탈환 사건과 본인이 주장한 공사 설립의 당위성은 틀렸고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과와 함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마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이기인 의원 개인 기자회견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당원들의 기자회견입니까? 어제 대표 발의자로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대장 위례 백현동 행정사무사 조사 요구의 건의 대표 발의자이고 부결됐기 때문에 저와 야3당이 공동으로 함께 진행하게 된 기자회견입니다. 사실 이 기자회견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제 제안 설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근 의장이 이 회견문을 제안 설명문을 먼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안 설명을 좀 과격하게 막으려 들었고 결국 이제 이 행정사무 요구안이 무산된 거죠. 이게 제안 설명을 생략한 의원 발의는 단 한 건도 없었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책을 저술한 분도 자문을 하는 것이 의안 발의에서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다. 다만 구두나 서면 둘 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을 문제지 아예 생략하는 것은 이런 전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창근 의장이 어제 선창선 의원의 생략 발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있다고 본인이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파행의 빌미를 단초를 제공했다는 판단으로 저희는 불신임을 제출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6대 후반기 때 의장 선거 때잖아요. 그죠? 최은기 의장. 네네. 그 당시 솔직히 말해서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한나라당에서 내부의 의견에 있어서 이미 그런 것들이 조율이 실패해가지고 말 그대로 민주당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거잖아요. 결국 한나라당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먼저 그 선결돼야 될 지점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어떻게 왜 연결을 시키는 건지 그게 한나라당의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나라당에서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최은규 의장이 후보로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와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박권종 의장이 선출됐는데 윤창근 의장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최은규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의 일부 경선에 불복한 의원과 민주당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한나라당의 내부 조율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지적인 것 같고요. 김만배가 네. 그리고 심지어 경찰의 구속영장에서 김만배 씨가 윤창근 의원을 통해 몰표를 주도록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적시된 만큼 특정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뭐 구속영장에 또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김만배가 최은길 의장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개입된 것이 경선에 불복했던 최은길 전 의장과 그것에 조력한 것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사실 현직 윤창근 의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한나라당에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 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점이 그 의장을 그 만들게 됐던 민주당에서 그 전격적으로 15명이 그 찬성표를 던져서 됐을 때 당시 하고 그 이후에 그 대장동하고의 어떤 그런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요 시점이 묘하게 지금 안 맞는 듯한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과연 이게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좀 사실 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의장 선거는 2012년에 있었었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2014년 1월 달에 최종 설립됐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상정됐을 때가 2013년 중반부터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순차대로 의장의 만약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의 지시 그리고 의장의 선출 그리고 공사 설립의 조례 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 그리고 컨소시엄의 선정 이렇게 시간 순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중복되거나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았다면 경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네, 만약에 그 시점이 안 맞거나 이미 대장동 설립이 본격화됐는데 김만배 씨가 그 차후에 후속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판단이 되거나 경찰이 알았다면 그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 이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즉각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체화가 된다면 최윤길 전 의장을 만든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명 독수리 오영재라 불리는 한나라당의 의원들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이것들을 뒤에서 야합한 민창근 대표 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밝히고 이 지금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